그 밑으로 가봐. 참고 보여요? 참고. 거기 봐봐봐봐봐봐. 참고해.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? 자,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있는데요.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0이고요. 분자가 크면 무한대고요. 둘이 똑같으면 그때는 뭐라고 말한다고? 최고차항의 계수 B를 말하면 됩니다. 괜찮죠? 되시죠? 거기 보여? 거기 밑에 있죠? 참고. 뭐 순서는 조금 다른데. 되시죠? 형 앞에 줘. 형. 어머머 세상에. 제발! 귀가 너무 아파? 아니지? 그냥 그러는 거지? 괜찮지? 그래. 참을만해. 알았어, 그러세요. 재밌는 캐릭터예요. 그래. 미안하다. 화내려고 그러냐? 시끄럽대요. 나 뭐가. 옛날에 내가 저기 이제 온라인 강사할 때, 처음, 온라인 강사 처음 시작할 때. 여러분, 지금은 이제 조금 익숙한데, 옛날에는 이제 뭐, 예를 들면 악성 댓글 이런 거 달리면 막 아프고 이랬어요.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,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, 불만사항 접수하기라는 게 있었어. 불만사항 접수하기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만 볼수 있는 거야. 근데 제가 온라인 강사가 딱 되고, 불만사항 하나도 없었어. 그래서 아, 역시 난 잘하는구나. 이러고 신나있었어. 6개월쯤 지났나? 근데 처음으로 불만사항이 딱 접수된 거야. 그래서 내가, 뭐지? 제목이 뭐냐면, 니 귀에 꽂아봐. 야. 제목이 니 귀에 꽂아봐. 그래서 내가, 뭐지? 내가 어떤 이런 마음으로 클릭을 딱 했더니 그냥 걷다가 욕을 그냥 방아쥐로 났어. 야, 이 새끼야. 내가 귀 찢어지게 생겼다. 지금 너 때문에 새끼야. 내가 내귀 아파 죽겠다. 너왜 소리 질러 대냐? 막. 그냥 욕을 방아쥐로 쏴놨어, 지금.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귀가 나가게 생겼느냐. 어쩌냐면서 내가 지금 돈이 아깝고 뭐, 니 강의에 소리 지르는 부분을 다 삭제해가지고 다시 강의를 재고하라! 막 이렇게 써놨어. 근데 그거 보고 진짜 그날 아팠잖아. 그날 아파서 알아누웠어. 근데 뭐야. 저기 본사에 전화가 이거 어떡하죠? 말했더니 나보고 선생님 이런 일 앞으로 엄청 많을 겁니다.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근데 얘가 막 다시 제공하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냥 저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. 예.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아직도 좀 이렇게 아프긴 아픈데 지금은 그냥 의연하게 좀 대처를 하는데 저기 그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내 그날 아팠다니까. 그걸 보고 내가 그냥 알아누웠다니까 진짜로 집에서. 그런 거 아니지? 그렇지. 그건 아니지. 그렇죠. 예, 됐어요. 자. 됐죠, 여러분? 예, 잘했습니다. 형광펜. 자, 잘했어요. 자, 자.